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심은주 연구위원과 또 음식료 인더스트리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은주입니다. 예. 아, 원래 식품업체들이 주가가 또 오르면 한꺼번에 많이 오르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한 번에 유행 지나고 나면 또 한참 또 저 회사는 돈 잘 버는데 왜 주가는 잘 안 오르나 뭐 이런 고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업종인데 요즘 많이 올랐죠? 네, 요즘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이 주로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좀 그동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업체들을 좀 살펴보면 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내식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 가공식품 업체들 이제 대장주인 CJ제일제당 특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농심도 요즘에 좀 많이 올랐죠. 오늘도 농심 많이 오르더군요. 네, 오늘 농심 뭐 뿜었습니다. 말씀 굉장히 편하게 하시는 스타일. 네. 오늘 농심은 무슨 일 있었는데요?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수출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인데요. 네. 그 우리나라 지금 가공식품 수출액이 원래 그렇게 성장률이 높지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한 1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라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도 해외 법인 실적도 지금 뭐 라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이 정도로 좋고요. 수출도 지금 4, 50%씩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뭐 국내 수요도 좋지만 수출까지 좋으면서 밸류에이션까지도 같이 좀 리레이팅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국내 수요 좋은 거야? 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일 텐데 네. 수출이 된다는 건 외국인들이 라면 먹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농심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최근에 원래 그 저희가 항상 중국 쪽을 업데이트를 많이 해드렸었어요. 예. 중국 중심으로만 항상 이제 좋았었는데 조금 바뀌는 건 뭐냐면 미국도 많이 올라와요. 예, 미국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그 라면 섭취량이? 아니요. 저희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식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심 의원님 약간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면 좋겠다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네. 예전에는 중국 쪽만 저희가 보다가 미국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농심뿐 아니라 라면 업체뿐 아니라 네, 다 좋아요. 근데 그 저변에는 제가 예. 생각할 때 이제 저희가 작년 전망 자료에도 이런 내용을 실었었는데 그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최근에 그 소득 수준이 미국 평균 대비해서는 3, 40% 정도 높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 초반에 이제 미국에 가서 막 고생하시다가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다 힘들게 아이비리그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졸업하고 나오신 분들이 이제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뭔가 조금 인지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세미나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게 BTS나 뭐 기생충이 갑자기 뭐 이렇게 관심을 받은 게 아니라 네. 그 저변에는 점진적으로 좀 아시아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식품까지도 문화가 좀 이 저변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하시고 소득 높아졌는데 왜 라면을 드세요? 이러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사회적인 스탠다드가 높아지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그렇죠.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그렇죠. 실제로 그럼 많이 먹고 있어요? 미국인들이 라면을? 라면도 지금 좋고요. 네. 그리고 뭐 기사 같은 데서 많이 보시겠지만 뭐 만두라던가 아니면 아시안 뭐 누들 이런 것들도 네.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식품 쪽에 미국 법인장님 분들 이런 분들랑 얘기해 보면은 다 뭐라고 하시냐면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옛날보다 백인들이 뭐 코스트코나 월마트 와서 많이 아시안 푸드를 트라이어를 한다 이런 코멘트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뭐 수혜도 일정 부분 있었겠죠. 뭐 미국이나 중국도 가공식품 수요 좋았겠지만 예. 단편적으로 여기서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게 5천만 한국인이 먹는 라면인데 혹은 다른 식품도 마찬가지고 딱 요 시장이었는데 그걸 미국인들이 먹기 시작하면 뭐 시장은 고민하기 나름이겠죠. 그렇죠. 좋죠. 처음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먹는다 싶다가 또 에이 안 먹고 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게 식품 업체 입장에서도 좀 두근두근하는 상황이에요. 야, 저 미국에서 한국처럼만 라면 먹으면 한국 인구의 뭐 한 5배 되는 나라니까 와, 뭐 이런 기대감 갖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그 2010년도 초반에 그때 뭐 한참 뭐 CJ그룹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한식의 뭐 글로벌화 이렇게 해서 해외 네.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뭐 마케팅도 하고 많이 돈을 썼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사실 결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때와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는데 우리가 그냥 뭐 가서 해봤던 거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들이 먼저 좀 관심을 갖고 네. 찾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부터 조금 그런 움직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농심도 그렇고 CJ 제일제당도 뭐 미국에서 뭐 비비고 만두 이거 잘 팔린다면서요? 네, 비비고 만두도 잘 팔리고 있고 작년에 또 CJ 제일제당이 쉬안즈라는 미국 회사를 하나 인수했는데 그 회사도 운이 좋게도 지금 뭐 코로나 19도 있고 해서 네.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대개는 코로나 19 때문에 내식을 집에서 먹는 걸 많이 하면 외식은 네. 안 하지만. 네. 내식은 아무래도 이런저런 브랜드 있는 회사가 만든 가공식품들 많이 먹을 테니까 네. 그래서 매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주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가공식품 업체들 다 뭐 신고가고 주가고 좋고 그렇지만 그 외식이나 혹은 뭐 이런 급식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겠어요. 음식료 업체들 중에는 급식이나 식자재 업체들도 있으니까 네, 거기는 많이 나쁘죠. 특히 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퍼지기 시작한 게 뭐 본격적으로 했던 게 3월이라고 보면 3월, 4월, 5월 이제 한 3개월 지났으니까 실제로 실적도 반영이 돼서 언급하신 식자재 업체들은 많이 안 좋고 요즘 많이 주가 오르는 업체들은 실제 실적도 좋아요. 기대감이 아니라. 네, 실제로 실적이 좋고요. 일단 실적이 좋은 거는 두 가지 크게 이제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수요가 일단 좋고요. 그리고 그 마트를 잘 안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셨죠. 예.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트에 가면 사실 시식 행사도 해야 되고 사실 뭐 광고할 때 뭐 매대도 따로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식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다 비용인데 네, 그런 게 지금 안 드는 상황이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익 레버리지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군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회사들 요즘 주목받습니까? 식음료 업체 중에는? 저는 사실 이제 올해 계속 차픽으로 밀었던 종목은 이제 CJ 제일제당이랑 농심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하이트진로도 사실 신고가죠. 네. 하이트진로? 네. 거기는 술 만들면 요즘 모여서 술 먹을 일은 많이 없을 텐데.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다른 스토리예요. 다른 스토리인데 그 요즘에 이제 술 많이 안 드시긴 하지만 뭐 테라라던가 뭐 진로 이즈백이라던가 이런 예.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신제품이 이제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 상당히 좀 잘 시장에 안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마켓쉐어가 올라가고 있는 네. 네, 그런 스토리로 지금 주가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식품업체들이 주가가 좋은 거랑은 조금 다른 스토리. 거기는 그 시장 자체는 잠깐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는 있는데 네. 마켓쉐어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게 여전히 계속 네. 반영되고 있다. 경쟁사 대비 뭐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평소에 드시던 과자 음식 브랜드 나오니까 다 한마디씩 여쭤보고 있네요. 오리온 뭐 오뚜기 이런 것들도. 오리온도 최근에 뭐 주가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네. 실적이 좋았어요. 그 회사는 사실 매출 비중의 55%가 중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물론 이 과자를 코로나19 때문에 먹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과자요? 초코파이 같은 거를 많이 진짜 드셨나 봐요. 중국에서? 예. 그러니까 많이 이제 비축을 해 놓으시고 그런 것도 뭐 그렇게 많이 드셨나 봐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심의원님은 안 그래요? 집에 있을 때 뭐 좀 더 먹게 되지는 않나요? 아, 저는 원래 군것질을 안 해서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면 오히려 예. 펀드매니저들이 좀 먹어보라고 사주거든요. 애널리스트들한테 와요? 그러니까 과자가? 그렇진 않죠. 신제품 예, 뭐 나오면 가끔 보내주시기도 하고 잘 안 되면 좀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신제품 되는데 먹어보면 아 이거는 뜨겠구나 뭐 이런 거 어차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사실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저희 팀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네. 소비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실 겪어볼 수가 있어서 물론 그게 이제 투자하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게 바이어스가 또 될 수가 있으니 그렇겠죠. 예. 저희는 이제 항상 데이터를 통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월 매출이 이제 사드 때문에 이제 2017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네, 실제로. 아, 중국에서? 네, 그리고 오리온의 그 경쟁사가 글로벌 업체죠. 펩시코. 네. 펩시코인데 펩시코가 또 메인 공장이 하필 우한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관련해서 생산 차질이 좀 있었나 보군요. 네,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오리온이 좀 일정 부분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뚜기 스토리도 좀 있어요? 오뚜기? 오뚜기는 제가 사실 그 커버를 하지 않고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식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작년 말에 식품 산업 육성안 발표 뭐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원래 정부 정책이라는 게 그냥 뭐 발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실제로 뭔가 움직여서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네. 구별은 잘 하기는 어려운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 작년 연말에 12월에 그 제가 자료 따로 보내드렸는데 첫 번째 예. 페이지 보시면은 정부가 실제로 이제 식품 산업에서 다섯 가지 딱 분야를 꼽아서 이 다섯 가지 분야를 좀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예. 그 다섯 가지 이제 그 제품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가공식품이죠. HMR이라고 하는 가공식품이 하나 있고요. 간편식. 집에서 살짝 데워 네, 먹으면 맞습니다. 끼니 해결되는 그거. 네, 가정 예. 편의식이라고 예. 하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출하는 예, 수출식품.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특수식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뭐 노인들을 위한 식품이라던가 환자식 뭐 이런 거? 네. 예, 당뇨식? 네, 펫푸드 뭐 이런 네. 게 들어가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친환경식품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제 꼽아서 이게 18년 기준으로 정부가 추정하기로는 12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규모가. 우리나라 요거 다섯 가지의 전체 시장 규모, 매출 네, 규모가? 네, 맞습니다. 예. 2030년에는 25조 원까지 이거를 키우겠다. 그래서 관련돼서 사실 좀 규제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완화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막 실시가 되진 않았지만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 중에 있고. 세액공제? 이런 거 네. 사 먹으면 연말정산에 뭐 해주는 그거요? 아니요, 그건 생산공장에 대해서. 아, 생산공장에 네. 대해서? 네. 아, 알겠어요. 규제가 좀 풀려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가 최근에 좀 많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건강식품을 예를 들어서 제가 팔려면 뭐 구청에다가도 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뭐 그런 허가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것도 다 풀어졌고 그리고 이 식약청에서 고시한 어떤 그런 그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뭐 녹차 씨에 예를 들어서 뭐 눈에 좋은 성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건기식 업체들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건기식 업체는 건기식을 유통, 판매, 마케팅하는 업체예요? 아니면 주로 OEM이나 ODM 방식으로 생산 대행해 주는 업체입니까? 상장도 있는 업체들이? 네, 쉽게 생각하시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브랜드 업체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생산해 주는 업체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브랜드 업체인데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 다들 괜찮아요? 네,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 국내 수요가 사실 많이 좋은 상황이고 그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 예. 유로모니터 데이터 보면은 한국인이 1년 동안 건강식품에 이제 소비하는 게 한 50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약 한 5-6만 원어치 그렇죠. 정도. 예. 근데 이게 일본이 한 100불 정도 되고요. 예, 미국이 150불이 넘어가니까 아직도 인당 성장 소비액도 커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높은 거죠. 세계 트렌드 따라가려면 사람들 좀 더 사 먹을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뭐 비타민제, 영양제 이런 거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건기식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다 포함된 겁니다. 뭐 홍삼, 뭐 비타민, 뭐 밀크시슬 뭐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더 먹는 때가 올 거다 이 말이죠. 네. 그렇군요. 야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는 괜찮네요? 업계 분위기는? 네 지금 상당히 좀 네 실적들은 다 좀 좋은 상황이고. 예.
그 아무래도 좀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완화가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다들 실적은 편안해요. 네, 그래서 1분기에도 저희가 뭐 깜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지금 2분기 실적도 제가 다 보면 최근에 뭐 프리뷰 통해서 네. 제가 하나팁에서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다 실적이 좋아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다 좀 좋은 상황이어서 1년 전에 비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로 좋아지면 뭐 괜찮네 정도예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연간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은 평균 한 10% 정도 봅니다. 예. 그 정도면 보통은 한 해인 네. 거예요? 근데 그보다 좋아요? 너? 최근에는 훨씬 좋은 상황이죠. 그렇군요. 인구 뭐 많이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고 더 많이 먹지도 않을 텐데도 그쵸. 먹는 단가가 약간 부가가치 높은 것들 많이 사 먹고 하니까 거기서 영업이익은 더 나올 텐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이 진짜 좋아요. 예, 수출이 정말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던 정도로 좋은 상황이어서 주로 미국, 뭐 중국? 네, 지금 중국이 그동안 좀 동인을 성장에 좀 그 동인을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네. 미국까지 붙어서 같이 지금 많이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배로 실어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는 공장들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은 생산 공장이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오리온이라던가 네. CJ제일제당이라던가 농심 이런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뭐 해외에서도 생산 공장 그리고 판매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조금 예, 그 업체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해서 네. 이제 배에 실어 보내죠. 그래서 관세청 데이터에 이게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에서는 라면 많이 팔리면 그건 수출하는 라면이에요? 아니면 미국 현지 공장에서 만드는 라면 종류가 달라요? 아니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현지화가 된 라면을 조금 덜 맵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아, 스프가 달라요? 네, 조금 덜 맵고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대부분 거기서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인의 입맛 맞춰서? 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한 3천억 정도 되죠, 연간. 3천억 원어치를 먹어요, 미국의 미국인들이? 감이 잘 안 잡혀서.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한국이 라면 시장이 3조 원 정도 되고요. 네. 농심이 한 54% 정도 마켓셔를 하고 있으니까 1.5조 정도 넘어가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농심 라면이 3천억 원어치 정도 팔린다? 중국에서 한 2천억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또 중화권으로 뭐 대만이라던가 좀 가까운 이런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게 또 뭐 한 2천억 되죠. 그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 작지 않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주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는 이제 국내 라면 매출을 수출이 넘어섰어요. 수출 그래서 외국인한테 파는 라면이 더 많다. 그렇죠. 거기는 이제 해외 생산 공장이 있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이제 수출로 이제 보내는데요. 네. 작년에만 한 3천억 정도 했죠. 그래서 거의 국내를 이제 올해는 뛰어넘죠. 네. 이익률은 외국에다 파는 게 더 많이 남아요? 아니면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외국에서 파는 게 조금 유리한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거는 사실 품목별로 조금 다른데 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라면 좀 경쟁이 조금 치열해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라면은 비싸면 혼나는 제품이잖아요. 그쵸. 어디 라면이 맞아요. 이런 게 있어서 보니까 얼마 전에도 농심 제품이었나요? 어디 저 가보니까 무슨 전골이라고 팔더군요. 네. 보니까 뭐 그냥 고급 라면이에요. 근데 한번 고급 라면 만들어 팔다가 혼난 적이 있어서 여기서도 이름을 바꿔서 파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근데 라면이 진짜 작년 재작년에 한창 경쟁 치열했을 때 마트 가서 보통 5개 묶음 이렇게 팔잖아요. 네. 한 개 뭐 400원 꼴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껌값이 1,500원인데 라면 업체도 불쌍해요. 별로 안 남아요 실제로? 국내에서 라면 팔아서는? 최근에 많이 이익률이 낮아지긴 했어요. 낮아지긴 실제로. 했다 이거죠. 예. 근데 수출은 그러면 더 마진이 높습니까? 그래서 수출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삼양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월등히 좀 높은 편이고 가면 그건 거기서는 비싼 음식으로 취급받아서 비싸게 팔린다는 말이군요.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이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 보통 그렇게 할인을 해주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그 할인의 폭 자체가 작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값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삼양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마진 상당히 좀 좋게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언젠가 저 남미 쪽에서 오신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뭐 메로나? 그거를 사 먹는데 매일 사 먹길래 뭐 그게 맛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5천 원 한대요. 현지에서. 네. 근데 여기서 한국산 싸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비싸게 파나 싶었더니 생각해보니까 냉동해서 비행기로 보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현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메로나도 네. 그 미국이나 남미 쪽에서 괜찮게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규모가 사실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크지는 않은데 네. 성장률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와서 비싸게 팔리는 외국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쵸, 뭐 있겠죠. 하겐다즈부터 네. 시작해서. 아마 현지에서는 더 싸게 팔릴 것 같긴 한데. 진짜 재밌어요. 들어보면 요즘에 그 일본에서는 핫도그가 터졌어요. 핫도그가 엄청 잘 팔린대요. 우리나라 핫도그가. 우리나라 핫도그가요? 네. 우리나라가 핫도그 만드는 무슨 브랜드가 있어요? 그 분식집에서 뭐 파는 핫도그 말고? 대기업들이 하죠. CJ 제일당이나 대상이나 뭐 이런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핫도그 같은 거 요즘 에어프라이기로 많이 해 드시잖아요. 네. 집에서도. 그게 요즘에 또 일본에서 굉장히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많이 사 먹는다. 네. 중국에서는 떡볶이 이런 거 잘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아마 그쪽 소비자들도 신기하니까 먹기 시작하고 핫해 보이고 뭐 하니까 소개하고 또 그러면서 유행을 탈 텐데 한 가지 여쭤볼 만한 건 그랬을 때 그게 잘 팔리면 그 시장이 다 우리 겁니까? 아니면 핫도그 같은 건 뭐 특허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쵸. 그냥 비슷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라면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면도 뭐 비슷하게 만들지 않을까? 뭐 그래서 그들의 입맛이 드디어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야, 이 회사들은 대박나 이건지 그때부터 그럼 치열한 또 경쟁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빡빡해요 이건지 어떤 쪽으로 봅니까? 그거가 진짜 어려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뭐 하나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은 미투 제품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예. 소비재 쪽은 특히나 비슷비슷하게 많이 만들어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또 뭐 치열하게 또 뭐 경쟁을 해야 되는 이슈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뭐 선점 효과라는 거는 뭐 일정 부분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업체가 끝까지 그렇게 이제 선점을 해서 살아남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네. 이제 브랜드 파워가 생기는 거니까 이익 쪽에서는 상당히 좀 레버리지가 많이 날 수 있죠. 그럴 거겠다. 라면은 미국 라면을 좀 먹어보고 싶네요. 맛이 어떤지 맵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아유 미국인들 입맛에 그게 맞겠어 싶은데 맞췄다고 하니까. 그들의 입맛도 그렇고 또 그 나라가 듣기로는 이제는 백인들은 별로 많지 않은 여전히 다수이긴 합니다만 점점 더 아시안계 히스패닉계들의 인구 비율이 높아진다면서요. 맞아요. 그것도 진짜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2030년이었나 40년인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미국도 네. 유색 인구 비중이 더 많아져요. 예. 그래서 이 식품에 대한 좀 다양성 같은 것도 확실히 조금 예,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네. 많이 올라서 목표 주가는 넘어섰어요? 아니면 여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까? 아직 제일제당이랑 농심은 남아 있고요. 네. 네. 뭐 올라간 것도 있고. 저희가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목표 주가가 정말 마음속에 있는 목표 주가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이 정도 갈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주가하고 너무 차이 나면 네. 그래도 조금 가깝게 해놓고 다시 올리고 그러죠. 네. 근데 진짜 지금 목표 주가는 마음속에 있는 찐 목표 주가.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까지는 정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안으로? 네. 그런 느낌 자주 안 와요? 아니면 늘 느낌은 오는데 안 가는 편입니까? 근데 이제 종목을 워낙 저희가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거가 괜찮다 이런 거가 괜찮다 정도의 느낌은 있는데 저희 업종이 최근 한 4년 동안은 조금 쉬었어요 말하자면 네. 예. 네, 시장 비해서 그렇게 크게 아웃퍼폼 못했고 올해 들어서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확실히 조금 색깔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예. 뭐 국내에서도의 이익 체력도 많이 올라가 있고 해서 네. 다른 나라도 식품 업체들이 꽤 있는데 그 이른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PER 네.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까?
대략 적정 PER을 식품업체면 이 정도지 하는 배수가 뭐 나라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좀 더 낮긴 하죠. PER이? 네. 우리나라가 지금 한 13배, 뭐 14배 정도 되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배 가까이 되죠. 근데 뭐 미국이 사실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들 뭐 아시다시피 스타벅스라든가 뭐 네, 이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네. 카테고리만 비슷하지. 네. 유업 우유 이쪽도 같이 하세요? 뭐 메인 네, 유업, 합니다. 남양 유업. 그 동네는 요즘 어떤 게 스토리거나 이슈예요? 유업체들은 요즘에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계약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계약? 네, 아무래도 계약을 해야 이제 뭐 학생분들이 우유도 먹고 아니면 이제 대학생분들이 뭐 커피 우유도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 집에 있으면 그거 손에 손 잘 안 가는 건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네 편의점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게 많이 팔리는데 컵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팔려야 되는데 밖에 나가야 편의점도 들린다. 네,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계약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 실적 많이 안 좋아요? 실적은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또 신제품 같은 것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건강기능식품이죠 일종의 네, 셀렉스라고 이런 것들 이제 출시하면서 이게 네. 반응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좀 이쪽으로 좀 많이 예, 하고 있고 그리고.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공식품 업체이긴 한데 이 업체도 그 유가공 매출이 5천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이 조금 안 좋기는 한데 예, 다른 쪽에서 전반적으로 네, 좋은 상황이고 네. 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요즘도 학교에서 우유 급식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 보내주셨는데 그 뭐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좀 다녀야 학교를 다녀야 오가면서 편의점에서 친구들이랑 또 우유도 사 먹고 뭐 유제품도 먹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급식을 하는 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죠, 주죠 거기서도 네. 예 네. 그쪽도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모르고 예 학교마다 다르다는 알겠습니다. 급식 우유는 정해져 있잖아요. 저 다른 브랜드로. 학교마다 다르죠. 그것도 학교마다 네. 다른가요? 학교 가본 지가 오래돼서 저도 알겠습니다. 기능성 식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시장 커질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상장하는 회사 중에는 뭐 다 있다고 하셨죠? 브랜드 업체도 있고 아니면 뭐 제조만 하는 업체도 있고 여기는 많이 남죠? 이익률이 높죠? 많이라고 하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입니다. 네.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이익률이? 한 10% 10%는 넘어가죠. 10% 네, 정도? 15% 가까이 되죠. 보통 이제 식품 업체들, 가공 식품 업체들이 평균 한 5, 6% 정도 나오니까요. 네. 네. 여기는 고민이 뭐예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기능성 식품들 혹은 뭐 건강 기능 식품 많이 먹을 것 같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노령화되지, 소득 늘어나지. 뭐 그럼 그런 거 챙겨 먹을 것 같은데. 고민들은 뭐예요? 잘 안 퍼지나요? 경쟁이 치열한가요? 아니면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품 업체들이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눈 건강 같은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네. 이제 그런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하나 유행이 생긴다고 하면 미투 제품들이 막 나오니까 그거 왜 많이 팔리는지 아세요? 왜 그런가? 눈 그 뭐죠? 그 노안 오면 먹는 영양 건강 기능 식품. 네 있어요. 많이 네, 팔리죠. 네. 루테인 들어 있는 네, 거. 네. 그게 1970년생, 71년생, 72년생, 73년생 이때가 68년, 69년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1년에 100만 명 가까이. 네. 요즘 한 30만 명밖에 안 태어나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막 노안 시작됐어요. 아마 뜨거울 겁니다. 저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에 근데 이제 셀프 메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현대인들이 그냥 많이 아프잖아요. 그냥 괜히 계속 아파요 몸이. 그래서
펀드 매니저 분들 중에서도 20대신데 예. 막 5개, 6개씩 챙겨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그런 층에서도 수요가 있겠지만 젊은 네. 층에서도 확실히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얘기가 샜는데 일단 브랜드 업체들은 뭐 경쟁에 대한 뭐 우려는 뭐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사실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거면 저는 그 뭐 OEM, ODM 업체들 네. 네, 이런 업체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죠. 네, 이런 업체들은 건기식 ODM 전문 업체들 네 생산하는 업체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도 이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업체들이 실적이 계속 좋잖아요. 이렇게 네. 뭐 벤처 업체들 생겨나면서 화장품 그런 거랑 똑같죠. 요즘에 건기식도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앞에서 파는 플레이어는 많아지는데 그렇죠. 뒤에서 만들어주는 플레이어는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한 다섯 개 업체 정도가 조금 유명한데요. 상장회사는 어디가 있나요? 상장회사는 이제 콜마 B&H가 있고요. 그리고 서흥, 노바렉스 뭐 이런 업체들 코스맥스, MBT 이런 예, 업체들 예. 있죠.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다들 계속 커지고 있는 네 그 말은 계속 이 시장 자체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망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는 전망이 너무 좋고 실제로 수치도 상당히 좋고요. 성장성이.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식품 업체들도 그렇고 요즘에 뭐 제약 업체들도 그렇고 다 건기식 하거든요. 근데 초반에 그 업체들이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공장을 막 지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OEM, ODM 업체들한테 다 아웃소싱을 주고 하고 네. 그쪽에서 만들어 주는 마케팅 비용 넣어서 그렇죠. 마케팅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죠. 외국에 나가면 외국산 건기식들도 많고 영양제도 많고 하는데 그거 수입해다 파는 것보다는 여기 ODM 맡기는 게 원가 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다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자기가 그 브랜드를 소유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예. 이게 잘만 된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수입품에 따른 도전은 별로 그거는 걱정할 만한 변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 수입 식약청 데이터에 의하면 예. 뭐 수입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도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은 상황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코로나19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속으로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 뭐 끝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좀 실적은 좋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그 요즘에는 사실 뭐 이 뷰티 쪽으로도 많이 건기식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뭐 먹는 콜라겐 이런 것도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엄청 좋아요. 네. 먹는 콜라겐은 그거는 어디서 만들어서 파나요? 거기는 뭐 업체별로 건기식, 다 건기식 네, ODM 하는 쪽에서 네. 하겠네요. 예. 이거 코로나19가 잠잠해지거나 하면 뭔가 오히려 변수가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사실은 코로나19 전에도 실적이 계속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뭐 특이하게 지금 올해 들어서 성장률이 조금 더 좋은 거는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런 셀프 메디케이션 이런 것들이 더 좀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빨리 저도 종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예. 성장이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기야 습관이 하나 만들어지면 또 그게 계속 또 트렌드가 되기도 하니까요. 일단 제일 걱정되는 것들은 주로 급식 업체들, 네, 식자재 업체들, 식자재들. 네. 식자재도 보면 우리는 똑같이 세 끼 먹는데 네. 농산물도 요즘 많이 남아돌아서 걱정이라고 그러더군요. 네, 지금 실제로도 뭐 우리 조금만 더 방역 철저히 하고 그냥 버틸까 하다가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농산물들이 요즘 소비가 너무 잘 안 돼서 왜 똑같이 세 끼 먹는데 왜 농산물이 남지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밖에서 먹으면 음식 남기고 많이 버리잖아요. 네. 이제 집에서 해 먹으면 그만큼 안 버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이런저런 변수들이 좀 있겠다 싶어요. 예.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식품 담당 심은주 애널리스트와 함께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 좀 주가 잘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 어떤 배경인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식음료 업체들도 코로나19면 비슷한 느낌일 텐데 다른 나라의 특히 뭐 미국 주식 중에 식음료 쪽은 요즘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미국 쪽 업체들도 지금 주가 상당히 좋고요. 예. 네. 실적도 뭐 물론 조금 깨지긴 했죠 상반기에. 근데 뭐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사실 스타벅스 경우에는 예. 이제 좀 DNA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이를테면 저희 막 스타벅스 그 페이 같은 거 쓰시잖아요. 스타벅스 네. 이제 가서 결제하실 때 이제 미리 충전해 놓고 네. 가서 그냥 그걸로 결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쌓인 돈이 그 아마 몇 조 원일 거예요. 지금 스타벅스는 그것만 네. 그것만 굴려도 이 회사는 뭐 굉장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스타벅스 페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아마존 같은 업체랑 붙여서 이제 다른 품목까지도 이제 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충전한 돈을 쓸 수 있는 네. 마켓을 만들어 준다.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플랫폼 회사로 약간 변환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 식음료 업체 밸류에이션을 이제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더 많이 받겠죠. 네. 그게 스타벅스 입장에서 많이 남아요. 예를 들면 충전한 돈으로 커피 사 마시는 게 많이 남지. 그걸로 아마존이랑 연결하면 그걸로 라면도 사 먹고 뭐 장난감도 사고 한다는 건데. 아 커피업은 메인으로 가져갔고요. 네. 이제 커피의 어떤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이제 스타벅스 페이 같은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 회사로도 전환을 하는 거니까 사실 성장 측면에서는 뭐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죠. 거기 쌓여 있는 돈으로는 결제 대행을 하든 뭐 저 뭘 하든. 그게 사실 뭐 뱅크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네. 주고 돈 조금 더 넣으면 이자 많이 드릴게요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업체는 진짜 좀 이제 어나더 월드 약간 있는 그런 식음료 업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도미노 피자가 신고가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도미노 피자는 왜요?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우리나라 하이트진로랑 조금 비슷한데 이제 예. 경쟁사 대비해서 계속 이제 마켓셰어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테면은 이제 뭐 피자헛이 네. 이제 매장에 오는 것을 항상 고수를 해서 매장을 계속 뭐 스크랩을 안 하고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19라든가 이런 거 있고 도미노는 계속 이제 배달 쪽으로 투자를 해왔거든요. 아하.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주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마켓셰어가 많이 올라갔죠. 다른 브랜드는 배달 잘 안 해나 봐요. 안 하나 봐요. 미국에서는. 피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장에 좀 많이 고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미노는 이제 배달을 할 때 뭐 아시겠지만 토핑이라던가 뭐 도우의 뭐 두께라던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고를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시스템들을 다 바꿔 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네.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중간 없이 바로 도미노 피자 앱을 깔고 바로 주문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KTNG는 어때요? KTNG는 조금 이제 민감한 이슈가 있죠. 뭐냐면 최근에 이제 회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옛날 일인데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었고요. 그 자회사 뭐 회계 처리 관련해서 이제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금감원 위에 이제 아웃소싱을 줘서 이제 이게 진짜 문제가 있냐 없냐 이제 감리위원회에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 거기서는 KTNG 좀 고의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네, 어쨌든 증권선물위원회의 결과가 중요한데 그게 예전에 삼바로 조사 받았을 때 보면 한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조금 그 결과가 나오면 있을 것 같고 실적은 사실은 하반기에는 좋아요. 네, 2분기까지는 조금 좋진 않고요. 네. 2분기까지 좋지 않은 이유는 담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홍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면세점 채널이 마진이 좋거든요. 네. 네. 근데 면세점 아무도 안 가셨으니까 예, 상반기까지는 그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 포함해서 이제 수출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수출이 지금 한 4월, 5월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좀 선적되고 있어요. 거기도 멈췄겠네요, 잠깐. 네,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조금 안 좋았다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어서 하반기에 아마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담배가 수출이 안 되거나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지금 남미 쪽이 코로나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쪽은 물류 시스템이 거의 문제된 그러니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하반기 풀리면 담배는 괜찮아질 거다. 네, 그리고 이제 필립 모립스라고 되게 유명한 담배 글로벌 회사인데 예. 그 회사랑 이제 제휴를 해서
그 전자담배죠. 릴핏이라고 예, KT&G 전자담배를 같이 수출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3분기 중으로는 조금 숫자가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홍삼이 그 다음에 주력이에요. KT&G는 담배가 주력이죠. 담배가 네. 담배가 아까 면세점에서 더 많이 마진이 높다고. 면세점은 담배가 더 싸잖아요. 그렇죠. 세금 구조가 다르니까 KT&G가 가져갈 수 있는 아. 네, 단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네. 면세점에서 팔리는 담배가 더 마진이 높다. 네. 일반 거기보다. 그렇군요. 그것도 그럼 면세점 쪽에 관광객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시황에 대한 특집 방송을 저희가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녁 7시부터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 모셔서 이런저런 궁금하고 불안한 것들 다 함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직 김형렬 센터장님은 아직은 도착 안 하신 것 같아서 저희 남아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는데 어떤 거 좀 더 배워볼까요? 뭐 채팅창에 질문 있으신 거 뭐 여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이번에 또 질문이 쌓이거나 하면 모셔서 들어보는 걸로. 오늘은 저녁 시간에 맞춰서 밥 대에 식음료 이야기를 하니까 배도 많이 고프고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나금융투자의 심은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